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10가지 봄꽃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용된 재료는 블로코 아티스트의 종목 리틀 프레스트 붓 물감 팔레트 세트 그리고 몽고스 천연모입니다. 먼저 첫 번째 꽃은 귤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붓의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꽃잎 한 장씩을 그려주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 방향으로 붓을 눕혀서 스트로크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꽃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꽃은 붓끝을 사용해서 잎사귀 끝이 뾰족하고 약간 갈라지게 표현을 해서 마치 벚꽃처럼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란색과 귤색으로 약간 개나리꽃 느낌의 꽃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은 스카이블루 색상의 꽃입니다. 처음에 그렸던 꽃보다 조금 더 넓고 큼직한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의 객수는 역시나 5개로 하도록 할게요. 큰 꽃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색으로 작은 꽃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아까 노란색으로 그렸던 개나리꽃처럼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작은 꽃이니까 붓끝을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 꽃은 붉은색 꽃을 그려볼게요. 빨간색 색깔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약간 아네모네 꽃 느낌으로 굉장히 넓직한 모양의 꽃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개수는 역시나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을 사용해서 아주 길쭉한 연두색 잎사귀를 그려주고요. 더 진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왼쪽 위에 예시와 같은 잎사귀를 그려줄 거예요. 기다란 곡선을 하나 쭉 그으신 다음에 좌우 대칭이 되게, 하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뾰족한 아몬드 모양의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색으로만 하지 마시고 색깔을 조금씩 파란색이나 노란색 등을 초록색에 가감해서 하시면 더욱더 풍성하고 예쁜 잎사귀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잎사귀 그리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뾰족하고 얇은 붓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물도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서 그려보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여러 가닥, 한 5개에서 6가닥의 짧은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 긴 선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미꽃을 하나 크게 그려볼게요. 분홍색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물감 사용해서 붓 넓게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테두리 부분부터 그리고 안쪽은 나중에 덧칠을 할 거니까요. 조금 진한 분홍색으로 조금씩 아주 가느다란 스트로크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만 살짝 묘사해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보라색 꽃입니다. 붓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바꿨어요. 그리고 보라색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밝은 보라색과 진한 보라색을 조금씩 가감해서 꽃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만 그리지 마시고 왼쪽 위에 예시처럼 여러 개를 그려주세요. 저는 작은 잎사귀가 3개 붙어있는 꽃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취향껏 여러 가지 잎사귀 모양을 생각해서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록색에 황토색을 살짝 섞어서 아주 길고 뾰족한 잎사귀 3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이게 마른 다음에 나중에 빨간색 꽃을 끝에다가 총총총 달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꽃은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요. 노란색을 사용해서 약간 붙어있는 덩어리들도 있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왼쪽에 빨간색 꽃잎을 약간 둥그스름한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빨간색으로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짙은 초록에 빨강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었어요. 이제 1차 색칠이 끝났으니까 처음 그렸던 꽃으로 돌아와서 묘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짙은 초록색으로 수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벚꽃 같은 모양은 약간 짙은 연두색으로 수술 그린 다음에 끝부분은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개나리도 역시나 같은 색으로 수술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하늘색은 왠지 빨간색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약간 다홍색 느낌으로 수술 그려주었고요. 끝부분은 보라색으로 뭉툭하게 아주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네모네 수술을 그려줄게요. 가운데 부분을 반달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위쪽으로 향하는 수술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긴 잎사귀도 인맥을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짙은색 잎사귀 역시나 인맥을 그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꽃의 수술을 많이 찍어주고 갈 건데요. 노란색만 쓰지 마시고 귤색도 조금씩 섞어서 색깔 가감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어떤 걸 그리시던 간에 색깔 변화를 자주자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이를 많이 많이 찍어줄수록 예쁩니다. 부채꽃 모양 위에 중점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장미꽃은 아까 만들었던 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 진한 부분만 표현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흐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한 색을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 명암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샙그린 색을 사용해서 보라색 꽃의 줄기와 잎사귀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맨 마지막 꽃은 노란색이니까 약간 노란 연두색을 사용해서 색칠하면은 조금 더 봄의 싱그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하는 방법은 보라색 꽃과 비슷하게 이런 잎사귀를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잎사귀를 많이 표현할수록 더욱더 풍성한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꽃 그리기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초보분들을 위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